네, 명절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도민들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생계와 관련한 애로 사항들을 토로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문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민들은 주로 생계와 관련된 고충이나 궁금했던 점을 도지사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외국 선원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탈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부탁을 드리고. 수요의 한계에 부닥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수출 확대나 시장 개척에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은 오영훈 지사는 보다 많은 외국 근로자 고용을 위해 차별적인 정책 마련을 약속했고, 제주산 농수산물을 올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수출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봤고요. 올해는 중국과 아시아권의 수출길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인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도민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건강권의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청년에서도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농촌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나 그다음에 교육, 의료 문제 때문에 도시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산업 다변화와 해외항공 노선 증편 요구에는 일본 도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직항 항공편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변화된 여행 패턴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업계와 보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된 버스 중앙차로제 공사에 대해서는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이 섬식 정류소 사업을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빠르면 준비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